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불안에서 쉬운 다섯 번째 텍스트를 읽어볼 건데요. 고독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순 그것을 괴로워하면서도 그거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위안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고독한 분들에게는 빛과 같은 텍스트가 바로 이 불안에서라는 그런 책이죠. 자, 쉬운 네 번째 텍스트에서는 바로 전 텍스트에서 낭만주의에 대한 이 작가의 애증어린 그런 시선, 그러니까 낭만주의 자기가 낭만주의자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낭만주의의 과잉된 감성 이런 거를 배척하는 그런 모순된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쉬운 다섯 번째 텍스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쉬운 다섯 번째 텍스트입니다. 정신적으로 낭만주의의 계보에 속하면서도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는 모순되는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고전주의 작품을 읽는 동안에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죠.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는 사실은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낭만주의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그런 어떤 폭발적인 표현,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이상에 대한 동경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고전주의는 형식과 어떤 조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그 한계 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형식적 한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두 가지가 사실 조금은 이렇게 상충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이 모순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 포용하려는 그런, 포용이라고 하기보다요, 자기의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내에서 그냥 이렇게 충돌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두 가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화시켜서 이렇게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조화시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기보다 그 충돌하는 것을 그냥 자기 내면 속에서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엄격함과 명료함은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준다. 진짜 이 사람 혼자서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아주 처절한 고독 속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작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고전주의의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위안을 주겠죠. 네. 그래서 고전주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나는 삶이 확장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실제로는 가본 적 없는 거대한 공간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그 감정의 아주 그런 진짜 파도치는 그런 노도와 같은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감정의 물결 이런 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늘 유동적이잖아요. 네. 근데 고전주의 작품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대성당과 같은 이미지가 있죠. 예. 그런 거대한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대성당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교의 신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안식을 얻는다. 저, 예. 기독교 신이 아닌 다른, 다신,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가 사실 르네상스 시기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그런 조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도 안식을 얻는다. 감정, 어떤 때는 단지 상상에 불과한 감정까지도 세세히 분석하는 것. 여기서 세세히 분석하기는, 낭만주의가 감정을 분석한다기보다 표현하는 거라면, 이건 고전주의적 태도에 가까운 거죠. 세세히 분석한다. 이성을 동원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근데, 늘, 지금 이 불안의 책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보면은 이 작가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알수 있어요. 지성. 자기가 지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허튼 길, 꿈과 그런 이상만 쫓는 그러한 허망한 그런 길로 빠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걸이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성적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성을 동원해서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바깥에 보이는 풍경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신경의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해부하고 분석하고 다음 욕망을 의지처럼 사용하고 갈망을 생각처럼 사용하는 것. 여기서 욕망과 의지 대립되는 건데 어떤 그런 비이성적인 것을 오히려 이성적인 것으로 자기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좀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낭만주의적 인간들은 좀 자기 자신에 도취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취되는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소시민으로 살고 있고 자기가 왕처럼 될수 없, 나폴레옹 같은 그런 위대한 인간이 될 수도 절대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걸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거 그런 걸 잘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너무 익숙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과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서 다른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흥미롭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당연한 자기한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바로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싶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느끼는 것을 뭐 어떤 게 떠올랐을 때 그것이 뭐라 그럴까? 내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같은 것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거를 낭만주의적인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태도를 자기는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고전주의적 작품을 읽는다. 굉장히 모순되는 태도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복잡한, 참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이 이런, 진짜 이 보면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인지 알수 있죠.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조금 청개구리 같은 생각도 들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을 자기가 자각을 했을 때 나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걸 느끼고 싶어. 돌파구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피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고전주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고백한다. 샤토브리앙이나 또는 라마르팅 같은 조금 격정적인 사람들의 그런 문장들, 이런 것은 종종 내 생각을 그대로 목소리로 옮겨놓은 것 같고, 이거 낭만주의자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라마르팅의 식구들은, 나의 인식을 위해서 쓰인 것 같아서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여기 보면요. 위에 보면 55번 텍스트의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낭만주의자의 계보에 속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문장을 읽으면은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느낄. 그러니까 나는 낭만주의자다. 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나는 낭만주의자구나. 나는 낭만주의 같은 거를 썼네. 그런데 나는 이것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싶어. 그쵸? 그래서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싶어. 그래서 고전주의를 읽으니까 완전히 더또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비에이라의 삶이나 호라티우스 같은 이제 고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몇안 되는 시인들의 작품을 읽을 때처럼 이렇게 매혹되고 고양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낭만주의라는 것을 벗어난 세계의 것을 읽음으로써 더 자기가 고양되는 걸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불안의 책의 저자는 자기 자신한테 함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있고 또그 자신의 복잡성과 이런 모순됨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독이러한 여우 독서로 자유를 얻는다 해서 독서는 바로 고전주의 작품의 독서로 자유를 얻고 독서로 객관성을 획득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이 자신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 도취되고 자기가 아닌 게 최고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이 그게 낭만주의의 또한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되기를 멈추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만둔다. 여기서 내가 되기를 멈춘다는 건 낭만주의적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다음에 낭만주의의 특징인 산만함과 들떠 있는 것, 이런 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것은 때로 나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의복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명료함이고 만물을 비추는 태양이고 고요한 대지에 그림자를 드리운 달이고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공간이고 녹색 이파리를 흔드는 나무의 견고함이고 그다음에 농장 연못에 깃든 평화이고 포도나무 덩굴이 우거진 해안의 비탈길이다. 이게 다 비유들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뜬구름 잡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잖아요. 그것은 고전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죠. 낭만주의는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이 없는 것 이상, 그다음에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희구 이런 것을 드러내지만 객관주의적인 그런 고전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작품들은 이렇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퇴위하는 왕처럼 읽는다. 취임하는 왕, 그러니까 그 등극하는 왕이 아니라 마치 물러나는 왕처럼 나를 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들뜸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읽는다. 왕관과 망토는 떠나는 왕이 땅에 내려놓는 순간에 가장 존엄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권태와 몽상의 트로피를 모자이크 타일 바닥에 내려놓고 본다는 행위의 고귀함만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 이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 고전주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렇게 된다, 변신한다 이런 거죠. 마치 퇴임하는 왕처럼 우리가 볼때 퇴임하는 왕이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 사람이죠. 그 한마디로 모든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부질없음을 깨닫고 탁 하는 가장 객관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는 읽는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마치 어디든 그 어떤 머무름이 없이 집착함이 없이 그런 사람처럼 읽는다. 그래서 고전주의 작가들 속에서 차분한 영혼들 속에서 고통받지만 말하지 않는 이들 속에서 그러니까 낭만주의는요 고통받으면은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고통스러워라고 막 부르짖고 포효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통받지만 그렇게 내색하지 않죠 애이불비라고 그러죠 애이불비 예. 이제 우리나라 그 저기 네 글자로 슬퍼하지만 비통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그런 거 이들 속에서 나는 성스러운 길손이 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목적 없는 세상에 이유 없이 묵상하는 순례자가 되고 떠나는 길에 만난 마지막 거지에게 자신의 고독을 최후의 동량으로 건네준 위대한 망명길에 나선 왕자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위대한 망명길에 나선 왕자.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에 이른 자죠. 마치 이거 보면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자신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혀 소용이 없고, 왜냐면 석가모니 부다는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그, 저기 뭐지? 네 개의 문에서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떠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불안의 서의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도 낭만주의적 열이 자기가 낭만주의적인 감수성과 낭만주의적인 그런 세례를 흠뻑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하지만 그 도치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낭만주의적 열병의 상태, 도취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되게 짧은 텍스트인데요. 이렇게 말할 게 많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56번째 텍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의 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 예,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